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 291페이지에 보시면 점유의 승계가 나와요. 일단,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앞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할 수가 있다. 다만,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90페이지 점유의 효력에서 추종력 효과가 나오죠. 첫째, 점유의 태양.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 선의, 평온, 공용까지는 추종이 되고요. 뭐는 추종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종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1번, 점유 계속이 추종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를 시작한 전 시점과 끝나는 시점, 양 시점을 입증하게 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조심할 것은 점유를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요 점유 계속 추정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게 되는데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은 동산에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고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94페이지 오시면 이제 점유자 회복제 관계가 나오죠.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권한이 있다, 점유, 권한을 가지고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료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요? 선의의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지료와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물이 점유자의 고의 과실로 멸실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느냐? 선의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준하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또 유익비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현존 이익과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이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보호청구권이죠. 298페이지입니다.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세 번째,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1년은 제척 기간이고 출소 기간으로 이해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301페이지에 점유의 수와 본권이 있어죠. 일단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에 기한 수와 본권의 수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점유권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제 30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소유권이 나오죠. 일단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고, 소유권의 개념에서 항상 잊지 말 것은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사람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306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죠. 일단 토지 소유권은 토지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되고요.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면 땅 속에 있는 것도 토지 소유자 거다. 따라서 그것도 흙이든 돌이든 지하수든 온천수든 토지 소유권의 객체 내용이기 때문에 온천권, 지하수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308페이지입니다. 상린관계죠. 상린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린관계고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면 되는데 310페이지입니다. 인지사용청구권이죠. 말 그대로 인접한 토지에서 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인지사용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거주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인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그 인접지 소유자의 거주지인 경우에, 주거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서도 그 승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죠. 자,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익거주자는 일단 인용할 의무, 수인할 의무가 있고요. 인용할 의무, 수인할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참을 만한 정도가 넘는 경우에 비로소 금지가 되고요.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면 정리하시면 돼요. 자, 313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주위토지통행권이 나오죠. 자, 개념입니다. 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어디로 다니냐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다니고요. 또 손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추가할 것은 뭐예요? 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요. 또 현재 용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래의 용도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항상 그러느냐? 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우리 판례에 의한다면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의 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상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 민법은 일부 양도나 토지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토지 분할의 직접 당사자 간에만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몇 페이지죠? 317페이지죠? 경계 관한 상린관계죠? 가, 경계포의 담이죠. 자,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웃거주자가 절반씩 부담해서 설치하게 되고요.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요. 그 담에 대해서 특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담이 있긴 한데 누구건지 잘 모르겠으면 공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집에서 나무 가지가 넘어왔습니다. 나무 가지가 넘어오게 되면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를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기억할 것은 뭐죠? 경계선 부근의 건축이죠. 자,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이웃거주자는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건물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오늘도 중요한 거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320페이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취득시효를 할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